인도에 가면 릭샤, 태국에 가면 툭툭이 있죠. 바로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개조한 택시들인데요.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 데 제격이죠. 프랑스 파리에도 이런 택시가 있습니다. 벨로 택시인데요. 김현철 영사님, 최근 에펠탑 근처에서 자전거를 개조한 벨로 택시를 탔다가 피해를 입은 우리 여행객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벨로 택시는 현지인보다 주로 관광객들이 많이 타는 파리의 명물인데요. 그런데 얼마 전 벨로 택시를 탄 우리 여행객이 기사에게 소지품을 뺏기고 추행까지 당한 사건이 신고됐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벨로 택시 사건은 독특한 장소를 사진에 담기 원하는 여행객 심리를 이용한 신종 범죄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벨로 택시 이용객은 관광지 주변을 좀더 편하게 돌아보려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그렇다면 수법은 구체적으로 어떤지 김원집 사무관과 함께 알아볼까요? 네, 수법은 이렇습니다. 벨로 택시 기사는 자신을 아시아 출신이라고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친근함을 내비칩니다. 택시 이용이 성사되면 사진 찍기 좋은 장소를 안다며 손님을 꼬드깁니다. 관광객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장소가 아니라 색다른 장소로 일부러 가주겠다는데 우리 관광객이라면 솔깃하겠죠. 커피나 와인, 맥주 등 음료를 주면서 자전거 택시만의 특별한 서비스라고 말합니다. 약물을 타놓은 줄 모르고 음료를 마신 손님, 곧 정신을 잃고 마는데요. 손님이 잠이 들면 으슥한 곳에서 귀중품이나 현금을 빼앗고 심지어 추행을 저지르는 겁니다. 벨로 택시 기사가 건네는 음식물은 절대 먹지 마십시오. 특히 뚜껑을 따주는 척하면서 주는 개봉된 음료나 컵에 따라주는 경우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기사가 으슥한 골목으로 안내하는 경우에는 즉시 하차를 요구하시고 안전 여행하시기 바랍니다.